이번 주 내내 이어진 눈과 강추위,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. 여기에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에는 눈까지 비상인데요.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또 퇴근길에는 바람도 더 강해지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.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은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.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서울과 대구는 각각 영하 9도,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이에 따라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동파 가능 지수 높아져 있습니다. 내일 수도 계량기는 헌 옷으로 채워주시는 등 동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름 영상입니다.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충청도와 호남 지방 중심으로 눈이 약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밤에는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으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.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도와 호남 그리고 경남 일부 지방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. 하지만 내일도 낮 동안 소강 상태 보일 때 많겠습니다.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많은 곳에는 15cm 이상, 또그 밖에 충청과 호남, 영남 지방은 2에서 7cm, 또 경기 남부와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